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모델러를 사용한 니토폴로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브러쉬에는 니토폴로지를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G스피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G스피어 눌러보면 G스피어를 이용한 토폴로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 있는 G리메셔를 이용해서 이용한 오토 토폴로지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보면은 토폴로지라고 브러쉬 이걸 이용해서 토폴로지를 할 수 있는 브러쉬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지브러쉬 안에 있는 기본 데모 애니메이션 헤드를 열어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브러쉬 크기를 좀 줄여주고 자, 브러쉬는 아까 얘기했던 토폴로지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는 대칭 옵션이 있는데 대칭을 잠시 끄겠습니다.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은 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크로스 형식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밖에 뺐을 때 브러쉬 형태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브러쉬 색깔이 크기가 바뀌면서 바뀌죠, 그죠? 상태에서 S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은 파란 거 모양이 바뀌는데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 드래그를 하면은 연장이 되죠. 다시 이렇게 그어주면은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상태에서 테두리 면을 정리하고 싶으면은 Alt를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빈 공간에다가 Alt 클릭하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냥 클릭을 하게 되는 순간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저희는 토폴로지, 리토폴로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두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여기 두께는 브러쉬 크기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브러쉬 크기가 커지면은 두께가 더 두꺼워지죠. 그죠? 자, 플랜으로 생성하고 싶으면은 1로 드로우 사이즈를 1로 해놓고 클릭. 하고 그러면은 안에 면이 생성이 되는데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에 가셔서 스플릿 가셔가지고 마스크가 쳐져 있는 거를 떼고 싶을 때는 스플릿 마스크 포인트 반대면은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에 솔로 모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면이 Shift F 눌러서 엣지를 보겠습니다. 나오죠, 그죠? 이 상태에서 잘 보기 위해서 투명값 그리고 고스트 모드를 꺼주시면은 보기 편하게 그리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쉐이더를 조금 밝은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토폴로지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브러쉬에 있는 지모델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세팅은 자 폴리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토폴로지 할 때 두께가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폴리곤 액션에서는 Do Nothing을 선택을 해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엣지는
인서트가 아니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엣지, 이거는 그 타겟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는 플래너 앵글 선택해 주시고, 템퍼 사이드,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얼굴에 스냅이 되기 위해서 스냅 투 서페이스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는 리토폴로지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브로 선택을 해 주시고,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폴리곤은 nothing, 버텍스는 무브, 그 다음에 엣지는 세팅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되면 스냅이 걸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죠, 그죠? 자, 상황에 따라서 옵션을 바꿔주는데, 드래그 끝부분이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게, 이거는 여기 템퍼 사이드 그냥 땡기고 싶으면은 익스텐드 사이드 이렇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는 프리사이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자, 드래그 가까이 되면 스냅, 드래그 스냅, 드래그 이렇게 Z. 자, 드래그, 그 다음에 삼각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드래그해서 끝에다 갖다 주면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버텍스 이동은 브러쉬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으니까 S를 눌러서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스냅 투 서페이스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드래그 한 상태에서 똑같이 양옆도 같이 올라오게 하고 싶으면은 드래그 한 상태에서 Alt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한 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루프 되면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Alt를 클릭하면은 전체 면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Alt 다시 드래그 Alt 클릭하면은 다시 엣지를 하나씩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지스피어로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엣지, 앵글값, 그 다음에 익스텐드, 테퍼 사이드 이런 걸 조절을 해서, 그리고 버텍스 무브, 그 다음에 프리 무브 있고 서페이스, 기본 서페이스 스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래그 스냅, 드래그 버텍스 스냅,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안 붙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서브툴에 프로젝트, 여기에서 프로젝트 5를 해주시면은 달라붙습니다.
선택을 선택하고 이렇게 떼어놓고 상태에서 프로젝트 올 값이 낮으면은 좀 올려서 프로젝트로 가면 캐릭터 머리의 표면에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삭제를 하고 대칭으로 작업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는 끄고 자 브러쉬 토폴로지 브러쉬 그 다음에 X를 눌러서 대칭으로 잡아주고 드래그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대칭 작업을 위해서 드래그 브러쉬 사이즈는 1 클릭 그 다음에 스플릿 언마스크드 스플릿 Shift F 이 상태에서 자 디폼의 미러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의 모디파이 토폴로지의 미러 웰드 이 상태에서 대칭 X를 눌러주시고 지금 모델러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드래그 버텍스 이동을 해서 스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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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Alt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스냅 걸어서 붙여주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엣지에 줄이 이렇게 점점점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크리즈가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즈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리즈에 가셔가지고 지오메트리 크리즈에 가셔서 언크리즈 올을 해주시면은 깨끗하게 크리즈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잘 안 붙어있다 싶으면은 프로젝션 프로젝트 서브 툴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올 해주시면은 다시 표면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도 이제 다른 것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특정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할 때는 지오메트리에 다이나믹 서브 디브를 눌러주시면 면이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디바이드 값은 다 떨어뜨리고 티크니스 값을 줘서 두께 값을 줘서 작업을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옵셋 값은 중간 값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잡혀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면은 그 표면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반대로 올려주면은 위로 튀어나와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로는 가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플랜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t 클릭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 모델러 브러쉬를 토폴로지 세팅으로 바꿔서 자꾸 사용을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세팅한 거를 브러쉬를 클릭을 하고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G 브러쉬가 설치된 폴더를 찾아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 G 브러쉬 그 다음에 G 스타트업 브러쉬 여기 안에 여러분이 찾기 쉬운 브러쉬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니터블러지 뉴 브러쉬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때 돌 브러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R 누르면은 여기에 니터블러지 뉴 브러쉬 세팅된 G 모델러 브러쉬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니터블러지를 할 때는 이 브러쉬를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고 이 브러쉬를 클릭을 해서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